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내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이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태스크포스 TF팀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4,500만 달러의 구호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러한 공격은 잘못된 것이고 비미국인적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지속해서 출현해 현재 백신이 1년 안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가 간 백신에 대한 빈부 격차도 변이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내 전년 동월 대비 주택가격이 지난 1월 11%로 7년 이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도시들은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15.8%, 워싱턴주 시애틀 14.3%,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14.2%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을 100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추락 참사로 2년 가까이 운항이 금지됐던 737 맥스가 다시 항공업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와겐이 미국 사업부의 이름을 북미 볼츠와겐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 사명의 볼트는 전압의 단위를 뜻하며 전기차 중심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거듭나겠다는 폭스바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DM의 사타시 우주선 시제 모델이 또 폭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12월, 올해 2월과 3월에도 스타쉽 시제 우주선을 시험 발사했지만 착륙 도중 폭발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뉴저지 주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트랙터 트레일러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교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크루즈 컨트롤을 켠 상태였고 도로에서 잠깐 집중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차별화된 레벨이라고 홍보해왔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키가 혈액이 든 악마의 운동화를 선보인 업체 미스 치프사를 고소했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를 개조한 이 업체의 사탄 운동화가 나이키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와 OC 등 내 코로나19 수치가 오렌지 등급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단계 더 위험 등급이 2처럼 내려가면 식당이나 미용실, 교회 등 내 최대 수용 인원이 5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LA시의 저소득 세입자 렌트비 지원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만 달러까지 지원하며 가구 중간소득의 50% 이하, 90일 이상 실직 등에 처한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LA시 주택 커뮤니티 투자국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초중고의 단계별 등교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4월 13일부터는 킨더가든부터 1학년까지 등교를 시작으로 4월 14일엔 2, 3학년, 4월 15일부터 4, 5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월 26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등교 방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여승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인슐린의 기내 반입을 막아 비행 도중 응급 상황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LA 다운타운 인근 110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을 렉서스 SUV 차량이 역주행하다 토요타 캠리와 정면 충돌해 캠리에 탑승했던 30대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이번 사고에 경찰은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함께 탑승했던 여성과 2살 백이 아이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뉴폴비치 커뮤니티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 쿠클럭스 클랜 KKK 홍보 전단지가 뿌려져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KKK 전단지는 이스트사이드 코스타메사에서도 발견되었으며 경찰 당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4월 6일 다음 주부터는 16세 이상 모든 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 쿠오모 주지사가 또 성추행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2017년 5월 홍수 피해 점검차 한 가정을 방문한 쿠오모 주지사가 가족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을 끌어당긴 뒤 뺨에 입을 맞췄다며 당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쿠오모 측은 입맞춤과 포옹으로 자주 주민을 위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에서 모든 수감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감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은 정치적 난제로 대두됐지만 일단 대법원 판결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릴랜드주에서 3살 배기 딸의 목을 가위로 그어 살해하려 한 뒤 자신의 목에도 자해를 한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 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산불 3건이 잇따라 발생해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 조각으로 유명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도 폐쇄됐습니다. 래피드시티 인근 블랙힐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400여 가구도 대피했습니다. 디즈니와 자회사 루카스필름이 제작하는 스타워즈 TV판 새 시리즈에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인 배우 성강이 출연합니다. 1972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성강 씨는 진주만, 다이하드 4.0, 분노의 질주 등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1624 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로 미드웨스턴 펫푸드사가 개와 고양이 사료를 리콜했습니다. 리콜된 사료는 어스본, 스포트믹스, 캐나인엑스, 메리디안과 프로펙트 유통기한이 2022년 4월에서 9월 사이 50여 종의 다양한 제품들입니다. 리콜된 제품의 목록은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